한국과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합작사를 설립하고 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회하면서 동시에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중국 화유코발트와 손잡고 새만금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는 LG화학. 전구체는 니켈코발트 망간 등을 섞은 화합물로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핵심 소재입니다. 회사는 이번 합작을 통해 전지 소재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착공을 목표로 1.2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연산 10만 톤, 연간 전기차 100만 대분의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세계 2차 전지 시장이 겨우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전 세계 전기자동차 침투율이 10%를 막론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미래 산업이다. 엄청난 부의 창출이 기대되고 많은 일자리. 이번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의 투자 협약은 K-배터리 산업과 생황금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중 배터리 소재 합작 기업 설립은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SK온 역시 지난달 에코프로, 중국 거린메이와 새만금단지에 합작사를 세우고 2024년까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연간 전구체 5만 톤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양극재 제조업체 LNF도 지난달 중국 시노리튬 머티리얼즈와 합작해 국내에 리튬 정제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광물과 기술을 활용하고 중국 역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회로로 한국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 우려단체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빼기로 했는데 여기에 중국 기업이나 한중 합작법인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외 우려 집단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거론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